만 53세 홍석천의 몸. 게이들이야 뭐 자기관리 끝판왕인 거는 알고 있었는데 홍석천 아저씨는 이제 진짜로 중년이잖아. 우와 몸 진짜 좋으신데? 이야 와 원펀맨이다. 몸 진짜 좋으시다. 어떻게 저게 50대 몸이야? 대박. 그러네, 사이타마네. 오늘도 운동 구력이 있습니다. 네. 자, 넷, 후, 그렇지. 자, 다섯, 그쵸. 자, 여기 힘 많이 안 들어가게. 그냥 얘는 푹 끌어올린다. 일곱, 그쵸. 오, 약간 사이타마 같아요. 오, 맞아. 오, 이게 내 몸이야? 지켜냈다고? 형님, 너무 많이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대회 나갈까요? 저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도 뭔가 몸은 좀 뭔가 화가 나 있어. 근데 어머 내 몸 좀 봐. 왜냐면 너무 제가 오늘 이 마녀냐. 약간 말하니까 조금 살짝. 이제 조금 더 올려. 멋있다. 되게 괜찮아. 자기 관리 끝판왕이야. 멋있다. 피할 수 없는 30대 이후의 삶. 나는 완전 좌회전으로 틀었네. 나 완전히 좌회전으로 그냥 확 틀었네. 나는 좀 과속했어. 나는 이 시기가 없었고 나는 어느새 여기 있었어. 난 어느새 여기 있었고 지금 내가 여기 있잖아. 그러게, 나 디키 뽑았네. 1억을 우습게 보는 애들 때문에 빡친 디신.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커뮤니티에 빠져 사니까 1억이 큰 돈이 아니라고 개지랄하네? 1억이면 씨발 라면이 20만 봉이야, 이 개새끼들아! 이자 1도 없다고 가정했을 때 니가 새끼 182년 동안 라면만 처먹어야 소비가 가능한 돈이다! 근데 1억이 지조시야! 라면이 우습냐? 그치. 대한민국에서 부자로 사는 돈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뭐 5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들 이렇게 얘기하잖아. 1억 알기로 우습게 알아. 1억은 진짜 주만 버려도 괜찮게 살 수 있어. 1억은 의식 주잖아. 주거 환경이 조금 좁고 나 혼자 그냥 안락하게 그냥 잠만 잘 수 있을 정도? 소파 하나 두고 TV 하나 놓고 43인치짜리 TV 하나 놓고 그냥 소규모로 그렇게 약간 좀 서민의 주를 택하면 의식은 괜찮게 살 수 있지. 1억이면은 그것도 얼마나 할 수 있겠어. 이거 뭐지? 재밌는 이야기 일라나? 에이, 재미없는 이야기 같아. 강남 한복판에 사이버 트럭이 나왔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아직 국내 출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이버 트럭이 진짜 다니네요. 홀리 쉣. 야, 진짜 크다.
환불해 준다고 해서 환불해 버리니까 쌍욕 박는 유튜버 버튜버 회장님 환불 안내 즉흥 이런 씨발 연병한 병신 같은 집단 회장 병신년아 어? 쿨한 척 하더니 환불 계좌 쳐보내고 있네. 내가 진짜 전업방송이랍시고 프로의식이란 걸 가져보려고 했는데 정상인이 없다. 이 좆병신 집단. 고작 시청자 100 언저리도 안 나오는 나작비 방송. 쥐흔 해보려는 쓰레기들이 존내 많네 그냥. 근데 고작 시청자 100 언저리도 안 나온다라는 이 표현은 자기 얼굴에 똥치라는 건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지. 이건 그냥 본인 체급이야. 회장이 환불해 달라 그랬다. 아니, 근데 환불은 그냥 뭐 저 환불은 없습니다 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욕을 하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저 그 운영법이네. 엄청 고통받았나 보다 이분이. 그지? 그 방송을 접으셨어? 성지합창단도 참여하신 분. 에? 성지합창단 참여했었다고? 예. 누군데? 여기 있어요. 진짜? 코순이야? 그런 모습 쉽진 않겠지만 아직 날 기다리는 난 너를 알아 마음이 아파 차라리 나를 미워해. 오 진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런 싸가지 없는 회장 새끼를 봤나 이 개새끼가 돈 돌려줘 이 개새끼야! 즉흥한테 돈 돌려줘. 어디 쏠 때는 리액션 다 쳐받아가 놓고 이씨 이제 와가지고 이씨 돈을 환불해달라고 환불 계좌를 보내. 우리가 우스워. 고작 100다리도 안 나오는 나작비 방송을 갖다가 쥐고 흔들어. 이 대체 인방의 보상 심리를 왜 가져? 돈이면 다인 줄 알고 선 넘지 씹새끼들이! 가만 안 둬 이 새끼들 그냥 뒤질라고 이 개새끼들 그냥 싸가지 없는 음침한 놈의 새끼들이 어따 대고 이 개새끼들이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아. 잘 몰라 무슨 일인지는. 근데 뭐 성지합창단 출신이라고 하니까 팔이 안으로 굽어버렸네. 접으시고 치즈직으로 가셨어요. 아 접고 치즈직으로 갔어? 아유 뭐 즉흥 이름이 즉흥이라 그랬나? 아유 즉흥아 그래 나중에 치즈직에서는 거기서는 시청자분들 말씀 잘 듣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동안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동물농장 엔딩으로 마무리 지을게요. 즉흥아 행복해라. 안녕. 결혼하고 접었어? 아 그래? 그러면은 그 결혼한 그 남편 말 잘 듣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안녕. 예? 유순아님 저격했다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유순아님 엄청 착하잖아. 소나짱은 좀 착한 사람인데. 논란이 많아? 인성 논란이 좀 있는 거야? 인성질 하지 마 방송하면서 나를 봐.
어? 나를 봐, 나를. 내 인간 표본이잖아, 인성질의 표본. 그나마 방송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악마의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먹고 사는 거지. 그럴 능력 안 되면 인성질 하지 마. 시청자분들 말씀 잘 듣고, 응? 분란 일으키지 말고, 댓글은 내가 자의식 과잉 돌려준다고 하질 말던가. 아하, 크흠, 오케이, 삭제. 누군지 몰랐어. 자, 방송인들끼리 싸우고 티격태격한 거 굳이 뭐 전달하지 마시고, 아무튼 뭐 지금 안 한다고 하니까, 뭐 취직을 갖건 결혼을 했건 잘 살기를 바래줘야지. 역사의 뒤안길로 또 이렇게 새로 또 어떤 인방인이 또 이렇게 떠났구만. 그래요? 장원영 보자고? 장카 유설은 장카까지만 해. 유설을 왜 끼는 거야? 나 이거 이해 안 가. 유설이 뭐야? 이거 마치 김나박이 뭐 땡땡 붙이는 거랑 같아. 장카 유설이 뭐야? 딱 장카까지지. 정확하게 따지자면. 에. 장카까지가 진짜지. 장카 유설은 뭐야? 유나. 유나 너무 매력있고, 몸매도 좋고, 이쁘지. 되게, 그리고 또 액팅도 좋더라. 이쁜 표정도 잘 지어주고, 논란도 없고. 근데 얘는 여기서 좀 나온다고 봐. 장카 유설에 넣기에는, 그치? 장카가 워낙 그냥 비주얼적으로는 압도적이라서, 뭐, 다른 밸런스가 좋긴 해도, 나는, 이 영상은 진짜 좀 유명해졌다라고 보니까, 이 영상이 지금 가장 이제 그 레전드라고 알고 있어요. 예. 유나 레전드 영상이죠. 한이에게 그 대학 축제 위아래가 있듯이 저 영상이 레전드 영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도 길고 선이 아주 좋다. 약간 나는 유나는 좀 그런 쪽 같아. 그 누구냐? 그 이태원 클라스에 나왔던 그 누구지? 랄프야? 키 크고? 이태원 클라스에 나왔던 권나라. 맞아. CGV에서 그, 저기, 하이힐 벗겨져갖고, 권나라. 권나라의 약간 좀 그, 포스트 권나라.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야, 몸매 하나는 진짜 뭐. 야, 쇄골버서. 설! 장카 유설의 설! 설, 설, 설화? 설윤. 오! 뭔가 귀엽게 생겼다. 순하게. 약간 두부상이네. 이쁘다. 근데 난 여기서도 약간의 좀 그 장카 유설이라고 불리기에는 약간 좀 못 미친다라는 느낌이 내 개인적으로는 좀 있네. 너무 이뻐 진짜. 이쁜데 여기선 약간 그 장원영이 살짝 보이네.
야, 참고, 유나, 서륜 다 봐줬는데 장원영 가리나 어딨어! 이씨, 바이럴 아니야 이거. 참고 내가 다 립서비스 했는데 장카 어딨어? 오케이, 바로 밑에 장원영 있네. 장원영 디스패친 유짤. 크, 이거지. 이거거든. 이거거든. 어. 이거거든. 이거거든. 구제역 해명 영상 또 올렸어? 쯔양의 과거가 외부로 폭로되지 않기 위해 막는 쯔양 소속사 뿌락치 같은 역할이었다고. 어, 그래서 나는 너는 뭐 이중 첩자였다. 아가리 닥쳐. 이 뒷덜미에다가 이 개새끼야. 이 지방덩어리, 비계덩어리 달고 다니는 새끼야. 살이 찔 데가 없어갖고 어떻게 뒷덜미에 살이 찌냐. 이 개돼지 새끼야. 이 새끼 때문에 나 진짜 요즘 살 뺄까봐 정말 그 고민 중이야. 개버러지 같은 새끼. 끝까지 지 잘못 인정 안 하고 상렬의 새끼. 어따 대고 지가 인연전연을 찾아. 사람 한 명 한 명마다 다 그렇게 데이터 해놔가지고 폴더별로 정리해놓은 새끼가. 어? 새 폴더 만들면 직박구리 뭐뭐 있고 뭐뭐 있고 다 하듯이 그런 식으로 사람 한 명 한 명 데이터화 시켜갖고 개새끼. 어, 이상한 새끼야. 하여간에 뭐 이제 뭐 기소됐다고 하니까. 예, 아무튼 처벌받을 거 다 처벌받고 했으면 좋겠다. 무슨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해줘. 구제해주기는 씨발로마. 응? 5500만 원이 그게 입막음 비용이야? 개놈의 새끼. 아, 넘어갑시다. 아, 존니를 또 윤종신 아저씨랑 같이 이렇게 또 불렀어? 아, 야, 이거 미쳤다. 이거, 야, 영도로 볼게요. 예. 네. 영도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궁금해. 성시경이 부르는 존니는 어떤 느낌일까? 이거 보여줄까? 아니 카페 올리니까 카페 안 올라가더라. 구제역 살인애교. 나오네. 살인애교로 가지겠다고. 뭘 살인애교로 그러셨어요? 네. 아, 이거 애교 배틀 한번. 애교 배틀 누구라? 토리노님. 아, 빅토리야. 빅토리. 빅토리 나오자. 그럼 살인애교 한 배틀 한번 펼쳐볼까요? 누구나. 골 때리네.
아줌마, 차를 없애시오. 아줌마, 차 족같이 될 거면 차를 없애시오. 역시나 주차를 또 개 호로새끼 마냥 하셨군요. 주차를 못하면 차를 없애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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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인자강 필법이다. 인자강 필체. 업을 비읍시옷을 못하면 일단 좀 무섭다. 읍세시오, 업세시오. 아, 너무 웃기다. 아, 뭐야, 뭐 갑자기 지금 멋대로 나와? 뭐야, 이거 왜 이래? 어, 뭐야, 뭐야, 나 해킹 당했어? 뭐야, 왜 이래? 뭐야? 아, 개웃기네, 이거. 읍세시오. 형님들 혹시 이 뱃살을 없애시오? 코트 형 너무 뚱뚱해요. 뱃살을 제발 없애시오. 혹시 이벌 아시나요? 뭐야? 오케이, 뭐 이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대상혁을 보겠습니다. 어? 임요한이네? 와, 땜, 멋있다. 엠페러. 에. 대상역의 뒤를 이을 자가 초비라는 미드라이너라던데 맞냐? 잘하냐? 부진은 있어도 물론은 없습니다. 안 봐서 몰라요. 잘한다는데. 아, 그래? 실력적으로는 잘하긴 하는데 약간 그 대상혁 같은 경우에 그게 있잖아요. 상징성이 있잖아요. 아, 상징성. 네. 실력은 진짜 뛰어난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기 대상혁이 메시라면은 메시보다도 더 높지 않나? 저쪽에서는? 저쪽에서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이클 조던도. 마이클 조던. 그냥 놀만할 때까지 페이커 커리어 아무도 못 이김. 아, 그 정도야? 상징성이 그냥. 상징성. 예, 상징성이 뛰어난 거. 롤 안 봐서 그런데 페이커의 상징성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냥 롤 프로게이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왜? 예? 왜? 그저 잘하고 그리고 경력 수상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왜? 왜긴 왜요? 잘하니까요. 그리고 왜 건드시나요? 대상형을? 순수 궁금함인데? 진짜 모름. 근데 표정이 왜 그래요? 궁금하니까. 궁금한 표정이 왜 그래요? 사람도 왜 저렇게 막 그 황제라고 그냥 대상역이라는 게 표정을 읍세시오. 아, 그 궁금함 자체를 읍세시오? 예. 알겠습니다. 묻지 마세요 그냥. 아 묻지 마? 예. 아 입 아픈 존재? 어... 저것도 맞는 말이긴 하네. 선수생활 엄청 오래 하잖아요 지금. 10년 동안 선수생활 했다? 고유명사가 돼버렸어? 롤 이꼴 대상이요? 박지성이 60 넘게 활약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라고. 이제 30 다 돼가는데 이제 몇 살이죠 대상혁씨가? 저보다 3살 동생을 알고 있는데. 아 너보다 어려? 한 살 어리네. 29이네. 아 모르면 외워라 딱 그거야 그냥? 그래. 모르면 외워라 롤은 대상혁이야. 아 지리는구만. 부럽다. 한 분야의 최고 정점을 찍는다는 게. 그리고 잊혀질 수가 없는 그냥 한 어떤 분야가 됐다는 게. 한 분야의 최고봉이 됐다는 게. 너무 멋있다. 뭘 내가 찍어. 아프리카에서 1등한 게 뭐 대수냐? 잊혀지지 않는 e스포츠 네임드. 그렇구만. 멋있네. 자 오늘 약발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약발방 쏘리 채팅창에 약발방 있어갖고 죄송합니다. 자 오늘 오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